안녕하세요. 근데 어디서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요? 요거 하기 전 다른 직업은 없었어요? 다른 직업요? 응, 다른 직업은 없었어요? 다른 직업 모르겠어요. 뭐지? 역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그녀인가 봅니다. 안에 뭐 넣으실 거예요? 김밥 재료? 아, 이거 있어요, 김밥. 요 정도 튀어나온 거. 딱 상태 좋아요. 아, 네. 네. 이게 얼마예요? 55만 원. 여기서 어차피 수리 다 해주니까 외관만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. 보관해온 중고 주방 기기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니까 와,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사장님이 젊으셔가지고 좀 마음에 넣었더니 아까 처음에 어디서 봤더라 자꾸 그 얘기하셨죠 사장님. 네,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뭐라고요? 그 나는 솔로 같은. 안 그랬으면 바로 잼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. 미리 솔직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. 네? 가도 돼요. 잠시만요. 나는 솔로예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지나가셔야 돼요. 아, 얘는 너무 크게 안 해요. 사랑을 찾기 위해 모인 남녀들의 데이팅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최성아 씨. 거친 현장만 다니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. 아, 그래도 누구 만날 마음은 있는데 좀 시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일이 바쁘니까. 제가 일을 비운 적이 없어요, 그렇게.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지원을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제발 가라, 제발.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하는 프로다, 이러면서. 그곳에서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결혼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? 주위에서? 그냥 누구든 많이 해요. 누구든 많이 하긴 해요. 뭐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옆집 사장님이든 손님들이든. 뭐라고 답해요? 해야죠. 별. 네.